선선한 가을철 침샘을 유혹하는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깊이가 있는 특별한 맛으로 승부한다. 가을철 산길의 진미 통돼지구이를 소개합니다. 동구에 위치한 증심사 가는 길. 맛집 있다고 그래서 무등산에 오긴 왔는데 왜? 식당인가? 집인가? 집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지? 웬 통나무집이지 무등산에? 어? 웬 장작이 이렇게 쌓여있지? 와 아궁이다! 와 아직도 아궁이가 있는 집이 있네? 오. 어?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누구세요? 아, 이 집 주인장이요. 실례지만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제 집 음식 만드는 곳이에요. 이분이 바로 건강 밥상 전문가 서병석 골목지기입니다. 우와, 사장님 웬 장작인가요? 거기서 불 떼려 그래요? 아, 불 때려고 이렇게 손수 네. 이렇게 장작을 패시는 거예요? 한번 쪼개보실래요? 네, 저 한번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야겠죠. 먼저 돼지구이 양념의 기본이 되는 육수를 만드는데 아니 그 귀한 가시오가피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 9시간 정도를 달인 가시오가피 물에 갈은 양파 원액을 넣고 또 서너 시간을 졸이고 주겸과 마늘 그리고 생강가루를 또 넣는데 전 무슨 보약 끓이는 줄 알았어요. 왜 안 귀찮으겠습니까? 대체학을 하다 보니까 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로울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알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 만들 때 대충대충 만들지는 못해요. 이번엔 골목지기만의 또 다른 보물 주겸으로 만든 양조 간장입니다. 우와, 향긋하다. 그러니까 이 집엔 소금이 없어요. 모든 음식에 주겸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이죠. 주겸을 처음 봤어요. 저 이거 잠깐 맛봐도 괜찮을까요? 난 소금만 날 것 같은데요. 요즘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네. 소금에 나쁜 성분들이 많이 검출된다 그래요. 1000도 이상 열을 가해서 굳게 되게 되면은 그런 나쁜 성분들은 다 없어지고 굳는 과정에 대나무와 황토, 소나무에 있는 약성분들이 들어가서 몸에도 좋을 뿐더러 이 주겸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음식 맛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주겸 된장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풀어진 된장물에 돼지고기를 넣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바베큐를 하기 전에 전처리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3년 숙성시킨 주겸으로 만든 된장이거든요. 된장을 물에 풀어가지고 육각수물이거든요. 여기 3시간 정도 담겨놓게 되면 네. 피도 빠지고 잡냄새도 제거되고 양념도 간도 배어 들어가고. 육각수물이라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목도 축일 겸 해서요. 아, 시원하다.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진짜 기계 하나까지 건강식인 거 있죠? 원적 외선 통 기계에 고기를 넣기 전에 고기끼리 달라붙지 말라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줍니다. 그냥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골목지기님의 이 지극정성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음식으로 못 나설 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온 고객에게도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맛있고 몸에 좋은 통돼지구이 완성! 야! 그림 같아요. 검은색 철판 안에 고기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요.
제일 모양이 예쁜 고기로 이 향이 향부터가 다르네. 여기다가 고소하다 고기가. 이 고기 맛이요. 보통 고기 맛이랑은 정말 달라요. 일단은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있다. 명이 나물. 명이 나물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요? 명이 나물과 바베큐 조화가 잘 맞네. 맛있다. 그냥 뭐 겉보기에는 반찬이 일반 반찬과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똑같은 맛이 아니에요. 조미료 맛이 하얗게 났나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조미료를 좀 많이 넣고 뭐 자극적인 그런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할 맛이에요. 장담할 수 있어요.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이 고기가 만들어지기까지 남다른 정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맛의 깊이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맛이 주는 감동, 저만 느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맛보면 계속 오게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맛의 향연, 보약 대신 먹는다는 흥돼지구이, 다들 어때요? 매 맛있구만.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 음식을 먹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이리. 음식이 우리 나이에 맞고 좀 시골스럽고 자연에서 채취한 거 그대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는 것 같아서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맛도 다 있어요, 여러 가지로. 먹고 나면 입이 깨끗하고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아주 몸보신용 식구이. 식당 일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맛있게 드실 손님들 생각에 늘 분주한 골목지기. 그래서인지 맛에 대한 철학도 남다른데요. 제가 대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화학조미료랄지 기타 오염된 어떤 물질이랄지 방부제랄지 이런 걸 사용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보다는 몸에 좋은 쪽으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게 와요. 젊은 사람들은 건강보다는 우선 맛있는 집을 가지 않아요. 자극적이고 맵고 달고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매출에 좀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정적인 손님이 단골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을 좀 더 먼저 고집을 하시는 거죠? 예. 내 집에 온 고객에게 이왕이면은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서서히 전파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연밥상의 소탈함과 고급스러운 원재료만을 사용하는 정직한 고집. 올 가을엔 약이 듣는 한끼 식사로 통돼지구이 어떠세요?